HFR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5% 밀려났다가 이 시각 현재 제가 봤을 때 2%대였는데 또 3% 살짝 밀려나네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 보면은 살짝 꺾였다 반등 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또 특징주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첫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HFR입니다. 역시 이제 실적 성장세도 이제 어느 정도 지속되어 있고, 이 HFR 같은 경우 이제 5G 이제 관련주로서 약간 이제 상반기도 그렇고 이제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진출 가능성 있다 라는 모습들이 이제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장세뿐만 아니라 이 HFR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국내에서 5G 이제 수혜 가능성을 이제 앞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반기도 들었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이 HFR 같은 경우에 프론트홀 그리고 이제 강중계기 약간 이런 이제 매출이 3분기에는 발생이 이제 진행될 것이라는 성장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HF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장세가 이제 어느 정도 지속되는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상반기에 코어나 그리고 이제 기지국 장비 약간 관련돼서 어느 정도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프론트홀이나 그리고 이제 강중계기에 대한 이제 흐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물론 이제 지금까지 이제 HF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프론트홀에 대한 많은 이제 이슈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강중계기에도 수주가 들어오고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많은 이제 성장세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5G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6월만 기준했을 때 100만 명이 이제 넘는 이제 가입자가 나왔다라는 할 정도로 이제 통신에 대한 이제 앞으로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동안 주요 성장 포인트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프론트에 이제 집중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이제 이제 강중계기도 하면서 특히 이제 목표가로는 한 24,000원 부근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한 18,000원 부근까지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